오늘은 오디 핸들링에 대해서 교육을 해볼 건데요. 지금 제가 봤을 때 방금도 본인이 가기 싫으니까 버텨요. 버티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 있죠. 하네스가 아니고 목줄로 먼저 했었어야 돼요. 오디가 좀 불편할까봐, 오디가 다칠까봐 하네스를 선택한 게 오디한테 편한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디가 너무 편해서 이제 하네스로 버티면은 안 가겠지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. 그래서 알려드리는 건 한쪽 벽면을 두고 하는 핸들링을 알려드릴게요. 가만. 앞으로 치고 나가려 하면 막아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발로 차라는 게 아니고, 오케이? 어디? 치고 나가려 하면 막아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우리.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이 하네스 추천 안 드려요. 너무 편해요. 일로 와. 너 오늘 교육할 생각이 없구나 보니까. 응? 교육할 생각이 없어. 우리. 막아요. 앞으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. 못 가게 막는 거예요, 못 가게. 엄마 앞으로 치고 못 나와. 어디?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하네스랑 앞이랑 여기 갑자기 교체해가지고 못 보는 것도 솔직히 조금 이해는 안 가요. 얘가 불편해요, 오히려. 아예 이지워크를 쓰실 거면은 이쪽에만 다시는 게 낫지. 양 옆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쓰는 거 자체는 애한테 엄청 불편할 거예요. 우리 가봐. 막아요. 또 가려면 막아요. 원래대로는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벽면은 되게 낮은 건데 우리 집중하자. 집중을 전혀 안 해요 지금. 집중을 안 하면 교육원은 저러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근데 벽면 한쪽 면은 벽면이어야 돼요. 근데 대개는 오른쪽으로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벽이 있는 곳에 가셔서 옹벽이나 그런 데 가셔서 오디가 앞으로 좀 치고 나가려 하면 이런 식으로 막는 거예요. 발로 차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딱 막아요. 오디 앞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나? 오디 컴온. 이런 식으로 막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막아서 좀 다운 됐을 때 집중을 못해요. 오디 전혀 집중을 못해요. 앞으로 막았을 때 가만히 좀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나가는 거지 막았다 해서 바로 가고 막았다 해서 바로 가고 하시면 안 돼요. 좀 차분하게 막을 필요가 있으시고 네 앞뒤로 묶지 마세요.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교차해서 묶지 마세요. 불편해요. 차라리 하네스 말고 목줄로 하시는 게 낫고 하네스로 하실 거면 차라리 뒤에 묶든지 앞에 묶든지 하나만 고정해서 하세요.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. 요거를 항상 보면 여기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시던데 거동도 불편해지고 이게 돼 있으면은 옆으로 가면 이게 치이고 이게 치이고 하니까 불편해요. 그럴 바에
한쪽만 하고 핸들링을 신경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오늘 이번 주에서 집에서 해볼 거는 지금 지충 너무 하니까 제가 어떻게 모를 수 없는데 벽을 하나를 두고 우디를 오른쪽에 핸들링을 한 후에 우디가 치고 나가려면 맞고 치고 나가려면 바디 블로킹으로 맞고 해서 우디가 스타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집중 좀 하자. 우디야 안 나오려고. 에이 드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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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롭